안녕하세요. 아크 에버레이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버레이션만의 특수 생물들을 전부 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잡지 못한 게 한 5마리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만나볼 녀석은 바로 요 녀석이죠. 채집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얘부터 한번 획득해보겠습니다. 골렘처럼 대포를 또 사용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요걸로 근데 잘못 쏘게 되면은 오히려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 해서 투석기 포탑 요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요번에는 요거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카르키아 굉장히 많은 곳을 찾아서 여기 보면은 100레벨짜리를 찾았고요. 자, 요번에는 석재 기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요쪽에다가 요런 식으로 디귿자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은근히 다리가 좀 크기 때문에 아마 한 4단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적당하게 5개의 크기로 일단 디귿자 형태로 기둥을 쌓아 놓은 상태고요. 키노에 일루에 그라제 일루에 일루에 그라제. 자, 요렇게 유인을 한 다음에 자, 요렇게만 해놨더니 자, 요게 뚫리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뭐야, 높네 은근히. 들어와봐. 자, 2단으로 딱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해보면은 가라제 요런 식으로 6 곱하기 5 정도로 세팅을 딱 해놨더니 완전히 가려져 버렸고요. 요렇게 되면은 이제 저번에 했던 것처럼 딱 숨은 상태로 뒤로 딱 돌아갔을 때 요게 딱 가려질 수 있다는 점. 자, 요런 식으로 몰래 가둬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카르키노스 조만간 기리의 동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절대로 움직일 수 없게 3단으로 도배를 해놓게 되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 드디어 큼직한 꽃게랑이를 드디어 가둬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러죠. 투석기 포탑을 딱 건설을 해놓고 바로 한번 딱 해보면 조준이 되는 상태죠. 그러제 탄환을 둥근 돌을 써야 되네. 요런 식으로 투석기 자체에다가 돌을 넣어놓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요런 식으로 직접 투석기에서 만드는 상당히 좀 특수한 제작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개 정도를 만들었으니까 직접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쌓아야 되겠다. 그렇지, 맞네. 좋았어, 요거죠. 자, 머리통 딱대 가라체 공성용 투석기. 공성 전문 길이기 때문에 자, 제대로 한번 머리통 날려보겠습니다. 그라체. 와, 이게 쏘기도 훨씬 좋네. 자, 대포보다 훨씬 맞추기가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가라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태죠. 그라체 머리통만 가격을 딱 해주게 되면은 그라체 뒤쪽으로 빠져나가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어? 요쪽에도 상당히 좀, 오, 좋았어. 112레벨짜리 하나랑 체력 대비 기절 수치가 좀 낮은 녀석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기절이 한 700 정도도 높은 상태죠. 3 곱하기 4로 만들었고요. 자, 높이는 딱 맞을 텐데. 자, 들어갈 수 있을지. 꼈죠. 가라체 걸렸어. 가라체 아까보다 약간 스몰 사이즈로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요렇게 딱 설치를 한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일단 드레이크를 때리게 해놓고 뒤쪽에서 때려야지 요게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엉덩이 쪽을 딱 타격을 해주면은 가라체 기절이 잘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해놓고 때려보겠습니다. 계속 던져, 계속 무한으로 따다다닥 던져주게 되면은 여기 엉덩이 쪽이 기절이 굉장히 잘 오르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자, 요정도 때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지. 그렇지, 허! 벌써 4000까지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한 방만 더 잘 쏘면 지금이다. 기절하려나? 그렇지, 드디어 기절했습니다. 좋았어. 뭐야 이건 또 뒤에. 요게 조련할 때 배고픔 수치를 많이 낮춰놓고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일단 절반 정도를 이렇게 깎아놓은 상태이고요. 상한 고기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요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주게 되면은 음식 수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조련 효과도 이게 또 빨리 올라간다고 하길래 와, 이게 조금 기다렸다가 하니까 조련 수치가 금방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련이 조금 빨리 끝나면은 조련 효과를 최대한 덜 떨구고 이제 조련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6000 정도를 내렸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한 4000이나 남았는데도 벌써 조련 수치가 거의 다 찬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 3000 내지 4000 정도만 내려도
충분히 조련 효과를 유지한 상태로 조련이 완료가 될것 같고요. 와, 바로 끝나겠네. 와, 요렇게 한 2분 정도 만에 카르키를 순식간에 길들여버렸습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게 집게발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게차가 아니라 집게차라고 가야 되겠다. 우리 집게차. 카르키노스는 안장 레벨이 65렙이고요. 안장 한번 착용시켜주고, 스펙을 한번 보면은 체력이 7500이고요. 그리고 기력이 왜 이렇게 높지? 기력이 2200에 무게 1200, 공격력 320이라서 굉장히 좀 높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탑승 한번 딱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우와, 이게 완전히 뭐 이동 점투 함선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거 완전히 뭐 로보트를 조종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왼쪽을 한번 눌러보면은, 오, 이런 식으로 왼쪽 집게를 활용해서 때려 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때려 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C를 한번 눌러보면은, 뭐야, 움찔움찔 거리는 것 같은데. 가볍게 누르면은 내려 찍는 거고요. 길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딱 찝어버리는 거라서, 여기서 한번 더. 와, 한 번에 헬가 딱 들고, 자, 광부도 들어서, 와, 이게 뭐죠? 두 가지의 생물을 잡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녀석이고요. 솔플로 하게 되면은 지금 광부한테 탑승이 안 되는 상태라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냥 딱 떨어뜨려 놓고 채집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초반에 굉장히 쉽게 자원을 수급했을 것 같고요. 묵직하게 채집을 해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느릿느릿한 상태죠. 요럴 때 우리 집게차를 활용을 해서 자, 우리 광부를 꽉 들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기존의 광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집으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총두 마리를 이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두 배의 작업 효율이 나오게 되겠죠. 생산 시설 앞에다가 세워놓으면은 이제 바로바로 정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초반에 했으면은 조금 더 빠르게 발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캘수 있는 애들로 하면은 또 나무도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단순히 집게차로만 쓰기보다는 간단하게 전투도 한번 해봐야죠. 아, 이게 오른쪽이랑 이걸 동시에 누르면은 두 개로 다 찍어버리기 때문에 와, 이게 데미지가 훨씬 더 세게 들어갈 것 같고요. 바리오닉스 같은 놈들은 이렇게 꽉 들어버리면은 자, 영문을 모른 채 현재 붙잡혀 있는 우리 바리오닉스. 깜짝 놀라버렸죠?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 찍을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내려 찍어주면은, 우리 바리오닉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아, 우리 뱀장어한테는 안 되네. 뱀장어가 원래 대부분 캐릭터들 공격을 하는데, 면역이라서 그런지, 현재 공격 자체를 하지 않는 모습이구요. 그러면 내려 찍어버려. 그렇지. 그리고 얘는 공중에 뜨지를 않고 요렇게 바다에서도 딱 바닥에서 붙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와, 요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해파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와, 얘 처음부터 썼으면은 여기 호수에서 바다 자원을 훨씬 더 쉽게 수급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높은 언덕에서는 점프 딱 들어가주면은 그렇지. 요런 식으로 리퍼급의 점프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땅, 뭐야, 왼쪽으로 딱, 오, 메갈로는 안 되네. 메갈로는 좀큰 녀석이라서 그런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려 찍어버리면서, 그렇지. 찍어버려, 그렇지. 다 불안해. 다음 조련 대상은 바로 요 녀석, 롤렛입니다. 고대 쥐라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캐릭인 것 같은데, 꿀을 좋아한다고 해서 우선은 이렇게 초록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꿀을 딱 수확을 해주면은 방호복을 입으니까 벌이 따로 달려들지 않는 것 같아서 와, 이러면은 싹쓸이 되겠다. 초록 지역을 계속해서 돌다 보니까 드디어 120레벨이나 되는 초고렙의 롤렛이 등장했습니다. 꿀을 0번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얘가 땅 파고 딱 들어갈 때딱 가서 뭐야, 왜안 돼? 지급이다. 딱 던져 놓으면은, 그렇지. 자, 먹었죠? 먹었어? 먹었다. 60레벨이나 오르네. 하나를 먹였더니 순식간에 8%나 올라 버렸습니다. 자, 마지막 꿀투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생긴 그런 얼굴이죠.
빨리 들어가 임마 갈아채 지금이죠? 딱 던져버리면은 갈아채. 우와 한번 조련했는데 바로 180 랩이 됐습니다. 얘는 허구한 날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도굴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길이는 사실 충충이기 때문에 얘도 도굴충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고요. 우와 레벨이 높아서 그런지 체력이랑 기력이 넉넉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근접 공격력이 무려 357이나 올라왔습니다. 화면에서 구했던 대가 안장 한번 착용시켜 보겠습니다. 정수리 쪽에 뭔가 좀 날카로운 그런 게 또 달려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큼직하게 한 3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안장이 생겼고요. 자, 탑승을 한번 딱 했더니 뒤쪽에 뭔가 지금 달려있어가지고 요걸로 왠지 덮어줘서 보호를 해주는 약간 그런 용도인 것 같고요. 왼쪽을 누르면은 와 앞니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물어 뜯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누르면은 오 이게 굴러가는 건가 본데? 자 오른쪽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딱 눌러버리면은 와 이거 뭐야 이거 엄청 빠른데? 뭐야 이거 어디서 까불어 이게 잠깐만 방향전환 좀 하자. 굉장히 고렙인 것 같은데 몇 랩이야 뭐야 꼴랑 52렙인데 뭐야 이거 그냥 이겨버렸고요. 아무 가까이 가서 딱 눌러버리면은 허! 진짜 뭐야 이거 목재가 150개나 들어왔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거의 아크 생물 중에서 거의 최강일 텐데 한 번 깨무니까 무려 100개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리스가 도끼로 채취하는 거에 한 3배가량이나 되는 그런 수치고요. 잠깐만 이게 목재가 100개인데 무게가 10밖에 안 되네. 기리스한테 옮기면은 50, 옆으로 옮기면은 10밖에 되지가 않아서 와 무게 감소가 80%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채집 보관용으로 사용을 해주면은 현재 지하에서는 최강일 것 같고요. 랩터에 일로 와야지. 그래 랩터에 일로 와. 갸라체 한 대, 두 대. 이게 밀치기가 되기 때문에 뭐야 60레벨을 단 3방에 잡아버렸습니다. 와 역시나 아일랜드 비버의 지하세계 버전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저기 호수 끝쪽까지 어느 정도 속도로 빨리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 자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 이거 속도 자체가 아무래도 현재 지상 캐릭터 중에 가장 빠른 것 같고요. 이게 걷는 속도는 느려 터졌는데 이렇게 굴러가게 되면은 전방에 잠깐만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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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큰 녀석한테 부딪히면은 멈추게 되는 방식이고요. 하지만 작은 녀석들은 전부 다 박살내버리면서 나무도 부수고 돌도 다 부숴버리는 모습이고요. 이거 쩔어버리는 것 같은데 방향전환도 구를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대굴대굴 굴러서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결합체. 와 이거 이동속도 쩌네. 돌도 다 박살내면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으로 들어갔더니 멈추는 것 같고요. 에버레이션에서 지상 이동속도는 롤렛에 구르는 속도가 최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물은 바로 여기 새로운 제작법을 봤을 때 나오는 통발 보이시죠? 요게 물고기를 길들이고 운반할 때 사용된다고 하는 함정이고요. 물가 생물 중에 장어라고 하는 그런 녀석이 있고요. 방사능의 면역으로 되게 만들어주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빛까지 발산을 해서 아지 같은 효과도 있다고 하길래 요거 만들어보고 직접 사용까지 해보겠습니다. 요쪽으로 유인을 할 거기 때문에 요렇게 딱 설치를 해놓고 요쪽에 쪼만하면서 길쭉한 녀석이 하나 있죠. 자 바로 요 녀석이 장어라는 녀석이고요. 72레벨 하나 찾아서 좋았어. 자 얘네들을 한번 유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자 가까이에 오면은 그렇지. 자 그런데 부패 시간이 있네.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신성장어 딱 풀어줬더니 그냥 야생 상태인 것 같고요. 아 이게 조련이 됐구나. 통발에 넣어놨다가 빼버렸더니 이렇게 조련이 된 상태로 나오고요. 얘가 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 움직이네. 자 칠성장어까지 길들여버렸습니다. 얘를 좀 활용해보고 싶은데 여기 반짝거리는 빛 자체가 네임리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이게 어깨에 얘를 태우고 다닐 수는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위키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 만나볼 생물은 아지처럼 이렇게 자연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그런 생물인데요. 저번에 조련할 때는 그냥 버섯을 활용을 해서 조련을 했었죠. 하지만 요 지하 동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열매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야생 제트 식물이 만들어내는 제트 씨앗이 현재 버섯이나 다른 곡류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아서 자, 요런 식으로 자, 뭔가가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걸 딱 주워 보면은 Z종 씨앗이죠. 자, 그러면 요번에 잡아볼 녀석은 바로 패더라이트라고 해서 빛을 밝혀주는데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녀석이라서 현재 빨간 지역에 있는 동굴로 들어왔더니 저쪽에 보면은 120렙이나 되는 녀석이 있죠. 볼라로 떨어질 수만 있으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또 맞았죠, 맞았죠? 딱 떨어졌을 때 요때 Z 식물을 딱 주면은, 자, 일단 요거 제거해 보겠습니다. 하나 먹었다. 오케이. 33%가 차게 됐고요. 자, 여기에서 한번더딱 먹여주면은 66% 좋았어. 동굴에서 하는 게 최고네. 라스트 걸어체. 와, 금방 끝나네. 패더라이트는 이렇게 불을 밝혀주면서 날아다니니까 약간 도깨비불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얘는 깨비라고 가야 되겠다. 와, 얘가 날아다니는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지의 또 다른 동료가 있는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글로우 테일이라고 하는 녀석이 동굴에서만 나오는 또 새로운 애완동물이고요. 탈것 없이 기리스 홀로 들어와야 하는 동굴로 이렇게 들어왔더니 드디어 에버레이션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글로우 테일이 나왔습니다. 약간 곤충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고 거기다 꼬리에 이렇게 빛이 나는 글로우 테일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요쪽에 암컷 글로우 테일이 무려 100레벨이나 되기 때문에, 자, 얘 한번 조련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생물을 데리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조심조심해서, 자, 100레벨짜리 데리고 가야 되겠다. 자, 한번 먹였더니 바로 37%죠. 자, 한번더딱 먹였더니 75%. 조련 완료. 자, 얘는 꼬리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예전에 동화에서 봤던 황금 동화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래서 귀엽게 동화라고 가야 되겠다. 드디어 이렇게 에버레이션에 나오는 모든 귀여운 애완동물을 전부 다 조련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탑승 가능한 생물부터 채집 생물, 거기다가 강력한 도레이크 형제, 거기다가 거대 운송수단 집게차까지 해서 시커나 네임리스 같은 조련 불가능한 생물을 제외하고 이렇게 전부 다 조련을 해봤고요. 강력한 보스도 좀 잡고 해서 한번더 획득하지 못했던 테크 안장 같은 것도 한번 습득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슬슬 모든 것이 다 펼쳐져 있는 라그나로크로도 조만간 이동해 보겠습니다.